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가인초등학교 김양현입니다. 저는 오늘 사이버 범죄 예방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올바른 영상 매체 사용에 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를 이렇게 선정하게 된 것은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여러분들도 자주 활용하시는 유튜브라던가 또는 카카오톡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의 SNS 확산으로 인해서 사이버 범죄가 우려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 예방을 주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의 수용과 정보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일명 디지털 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세대들은 영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생산하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5순위 안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즉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5위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현상인데요. 교사라던가 의사 같은 전통적인 선호하는 직업을 벗어나서 학생들이 유튜브,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즐겨 보나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무려 19명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영상을 즐겨보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헛밥, 도티, 잠뜨, 양띵과 같은 유명한 유튜버의 방송을 본다고 했는데요. 제가 우려되었던 것은 이 학생들이 욕설 또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콘텐츠를 본다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초등학생에게 금지된 성인 게임 자료를 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20명 중에서 8명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슬라임 만들기 또는 ASMR, 그리고 먹방, 겜방, 아이돌의 춤, 노래 영상을 커버한 것, 그리고 독서나 영화 감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유튜브 사용 중에 혹시나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 결과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무려 17명에 달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욕설이라던가 협박, 그리고 악성 댓글, 가족에 대한 욕 등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혹시 미래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나요? 라고 물어본 결과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8명이나 되어서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영상에 대한 수용, 접근, 생산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수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유튜브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버는 누구인가요? 네, 벤츠, 양띵, 도티, 잠뜰 등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게임이나 먹방, 또 메이크업 방송, ASMR 등등을 진행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 반 친구들의 유튜브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깜짝 놀랐던 것이 우리 학교 학생을 싫어한다는 내용.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댓글로 만나서 싸우자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집이 어딘지 그대로 밝혀지는 영상도 있었고 자신의 얼굴을 그냥 노출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학교 학생이 싫다는 내용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요. 친구와의 갈등을 포함하거나 누군가를 협박하는 내용까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께 어떤 아이가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계속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신공격, 비하 발언,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욕하는 욕설까지 달려서 학교 앞 놀이터에서 만나 싸우기로 했어요 라는 글이 선생님께 올라왔는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선생님이 친구에게 설득을 하고 충고를 해서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가서 만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반 학생의 고민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엄마 몰카 그리고 자해하는 영상까지 올려서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시간에 올바른 유튜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인데요. 좋은 영상을 보는 안경 쓰기입니다. 자,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해 동영상, 친구 놀래키기 몰카, 엄마 옷 갈아입는 몰카,
그리고 BJ의 욕설 동영상, 폭력적인 게임 동영상, 학교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동영상, 이런 동영상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극적인 콘텐츠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초등학교 친구들이 자극적이면서도 엽기적, 선정적이며 검열도 없고 폭력적, 거짓의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좋아요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함인데요. 이 좋아요와 구독자 수는 여러분들이 인기, 그리고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기를 끌기 위해 또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사이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자, 사이버 범죄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가자고요. 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폭력, 스토킹, 성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스토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엄벌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조성했을 때 그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성폭력도요. 제1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법이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같이 한번 물음을 통해서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댓글 또는 채팅으로 나에게 욕설을 하면 1번 나도 똑같이 반박한다. 2번 조용히 자료화면을 남긴다. 정답은 조용히 캡처를 해서 자료화면을 남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댓글을 달기 전에 옳은 내용인지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댓글을 읽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군가의 가족이겠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댓글을 달기 전에는 항상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예쁘고 바른 말을 댓글로 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튜브를 절대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유튜브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자, 유튜브의 나쁜 점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것을 추천합니다. 바로 안경인데요. 좋은 영상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은 원래 여러분을 눈에 끼면 시력이 나쁜 친구들을 위해서 물건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사용할 때 이런 안경을 착용하고 쓴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유튜브는요, 천사처럼 좋은 면도 있지만 악마처럼 나쁜 면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좋은 점을 알려줄게요. 유튜브의 좋은 예시로는 음악 듣기, 정보 제공, 생활의 꿀팁, 요리 방법, 또는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 또는 슬라임 만들기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볼 때 사용할 수 있겠지요. 선생님도 이렇게 음악 듣기라던가 영화 감상에 대한 글을 볼 때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거나 정보를 전달받을 때 사용하면 더없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악마 같은 면은 나쁜 예로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몰카,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는 영상, 또는 친구를 욕하는 영상, 선정적인 내용, 패드립 영상, 욕설 영상 이런 것들이 포함된 영상은 보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또 하나 당부할 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사용할 때 또는 영상을 촬영할 때 혹은 댓글을 달 때 이렇게 나쁜 말들을 지양하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활동은요,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만약 유튜브 스타라면 이것을 가정으로 하고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이 수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스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기획안을 써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유튜버들도 사실은 혼자서 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회사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기획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든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선생님이 좋은 영상의 기준을 알려줄게요.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 영상은 도움이 되는가? 두 번째,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세 번째,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는가? 네 번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가? 이런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수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유튜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기획안을 써볼 텐데요. 선생님, 기획안이 무엇인지 너무 어려워요 하는 학생들 있지요. 선생님이 기획안에 꼭 들어가면 좋겠는 내용을 알려줄게요. 주제와 목적, 배경, 콘티, 소품까지인데요. 주제는 먼저 무엇을 주제로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영상을 왜 제작하게 되었는지 이 목적을 한번 적어 보고요. 세 번째, 배경인데요. 언제, 어디서 촬영할 것인지, 얼마나 자주 촬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은 집에서 촬영할 것인가, 우리 집을 얼마나 노출할 것인가, 또 나의 얼굴은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음성만, 목소리만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자, 콘티는요, 선생님, 콘티가 무엇인지 어려워요 라고 하는 학생들 있는데요. 만화책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대략적인 단계를 나타내는 콘티, 무대의 구성과 순서, 단계를 나타내는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품인데요. 어떤 소품을 사용해서 이 영상을 만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획안의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반의 재혁이는요, 미래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에요. 자, 재혁이는요, 독서 후기 콘텐츠를 기획했네요. 목적은 많은 학생들에게 내가 좋은 책을 읽고 감상을 공유해주고 이 좋은 책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배경은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책을 읽고 난 후에 촬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얼굴은 촬영하지 않고 나의 목소리만 이렇게 녹음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콘티는 첫 번째, 간단한 인사, 다음 책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감상문을 공유한 뒤에 비슷한 책을 추천하는 순서대로 진행할 거라고 하네요. 소품은 책과 카메라, 필기 도구, 그리고 독서 감상문 노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기획안은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 혜진이는 영상을 보는 기준에 맞게 슬라임에 대한 콘텐츠를 기획했네요. 마지막 활동입니다. 모범 유튜버를 찾아라인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기획안을 보고 이것을 붙여줄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엄지척, 좋아요인데요. 친구들이 콘텐츠에 좋아요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 좋아요 스티커를 받은 친구는 모범 유튜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범 유튜버의 기획안에 스티커를 붙이는 건데요. 좋아요가 많은 친구를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연이가 토끼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기획안을 썼고요. 친구들이 이것을 보고 좋아요 스티커를 붙여주었네요. 또 하나 좋아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 댓글을 달아주는 건데요. 친구들에게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접착식 메모지에 적어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친구에게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하다, 참신하다,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좋지만 어떤 면을 더 보충했으면 좋겠어 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한번 댓글을 달아볼게요. 이렇게 친구가 기획한 콘티에다가 구체적으로 친구가 접착식 메모지에 붙여준 거 보이시지요? 자, 그래서 모든 별로 일어나서 친구들이 교실을 돌아다니며 친구들의 기획안을 읽어보고요. 두 번째로 좋은 내용, 기발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또 기준에 부합하는 기획안을 쓴 친구에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착식 메모지에 써서 댓글을 착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로 적어서 한번 붙여주세요. 좋아요 스티커와 착한 댓글을 많이 달게 된 친구는 우리 반의 모범 유튜버로 선정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친구가 나랑 친한 친구라고 해서 스티커를 붙여줘야지, 또는 장난으로 자극적인 내용의 기획안을 선택해야지, 마지막으로 친구를 놀리는 말을 댓글로 써야지 모두 안 되겠지요. 자,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우리의 약속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하영 학생이 앞으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모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안하영은 성숙한 학생으로서 올바른 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볼 것이며 유익한 자료를 올리고 착한 댓글을 달 것을 약속합니다. 올바르고 현명한 유튜브 사용으로 성숙한 소셜 네트워크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서울 가인초등학교 김양현입니다.